식자재 값이 올라도 너무 오르다 보니 외식은 물론이고 집에서 반찬 차리는 것도 부담이 커지고 있죠. 충북 적십자사 봉사원들이 봄 김치를 직접 담가 어려운 이웃들과 나눴는데요. 그 현장을 진기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파릇파릇한 열무에 빨간 양념이 맛있게 버무려집니다. 아삭아삭한 석박지도 먹음직스럽게 완성됩니다. 지역건설사 세 곳이 후원하고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봉사원 200여 명이 참여한 봄김장 나눔 행사. 코로나 여파로 지난 2년간 직접 김장을 못하고 완성품 김치를 구매해 나눴던 봉사원들은 오랜만에 김장 나눔으로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지금 2년 좀 넘게 안 했는데 너무 마음이 흐뭇하고 기뻐요. 반갑고 힘나고 화이팅!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이번 봄김장 나눔 행사를 통해 석박지와 열무 얼갈이 약 6,500kg이 취약계층 652세대에 10kg씩 전달됐습니다. 그 모든 자재값이 올라서 비싼 야채값도 비싸가지만 저희한테 후원을 해주시는 우리 도민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행사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정성이 담긴 김치가 전해지고 환한 미소로 화답하는 이웃의 얼굴에선 감사함이 듬뿍 묻어납니다. 밥 주워놓고 또 회장님 키 말하자요. 말 담고. 가까운 이웃이나 이런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지금 되게 행복하고요. 되게 맛있게 잘 드셔주시고 또 감사하게 또 저희도 또 반겨주시고 하니까 저희 쪽에서는 되게 행복해요. 저도. 기업의 후원과 봉사원들의 땀으로 만들어진 봄김장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됐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